서울시는 오전 11시 40분쯤 올겨울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. 10만 명 돌파는 지난해보다 5일 단축됐고 올겨울 이용객은 하루 평균 3,100여 명 수준으로 지난해 13만 9천여 명보다 많은 1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서울시는 피겨 공연, 룰렛 돌리기 등 행사를 개최해 이용객 10만 돌파를 기념했고 10만 번째 앞뒤로 5명에게 서울시 기념품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.